최근 회사 이름을 바꾸겠다는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요. 바로 쌍용 자동차입니다. 제네바 모터쇼에서 쌍용차 대표가 쌍용이라는 이름이 외국인에겐 발음하기 어려워 새 이름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영어로 번역하면 더블 드래곤이 되니 왠지 중국 폭력 조직이 연상된다는 내부 지적도 있었다고 합니다. 내년 초 X100을 시작으로 두 세대의 신차를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쌍용 자동차. 2017년 전에 북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. 그 전에 글로벌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사명과 로고를 변경하겠다는 겁니다. 쌍용차의 이번 개명은 네 번째가 되는데요. 1954년 하동안 자동차 제작소로 출발해 1977년부터 약 10년 동안 동아자동차로 불리다가 1986년 쌍용그룹에 인수되면서 쌍용차가 됐습니다. 또한 지난 60년 동안 한국, 중국, 인도 등 3개국 업체에 인수되면서 총 7번 주인이 바뀌었는데요. 1998년 대우그룹에 넘어간 쌍용차는 미국 제네럴 모터스와 인연을 맺었다가 2004년에는 중국 상하이차에 인수됐고 2009년 법정 관리와 파업 사태를 거친 후 2012년 인도 마힌드라 그룹에 인수돼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. 듣고 보니까 쌍용차 정말 다사다난했는데요. 회사명과 로고를 바꾸는 방식은 대국민 공모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좋은 이름 하나 지어주세요. 쌍용차의 대표 모델이기도 한 코란도 어때요? 코란도. 코리안 캔두 좋은 뜻이잖아요. 괜찮은데요? 예.